네, 안녕하세요. 정글거진걸 닥터 피에조입니다. 제 이름 원래 닥터 피에조가 아닌데, 자 어쨌든 오늘이 첫 방송이고요.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정글거진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한국의 과학자들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참 영어를 잘 하면서도 잘 하지를 못하죠. 그럼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영어를 잘 하면서도 잘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왜냐면, 영어를 많이 배웠죠. 오랜 세월. 어느 분야든, 자연 계열이든, 뭐, 아니면 공학 분야, 무슨 의학 계열, 뭐, 약간, 거진 책이 좀더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럼 막상, 이렇게 이제, 다이얼로그라든가,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말하라고 그러면 말을 못하고. 근데 또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원서를 읽으라고 그러면, 영어로 쓰여지는 페이퍼를 논문을 읽으라고 하면 순식간에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눈하고 귀는 안 만들어졌고 입도 없으니까, 아니죠, 귀하고 입은 뭐 움직이지 못하는데 눈으로 보는 능력은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아, 저 또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우리 장점을 좀 최대한 한번 살려보자.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국제시대에서 우리 이렇게 이과계로 전공한 사람들이 우리의 장점을 한번 채려서,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문헌들을 보면 아무래도 최신 문헌은 이제 국제 학술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 그 국제 학술지를 본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언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우리 한글로 이렇게 페이퍼를 전 세계에 발표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영어가 표준어니까 영어를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제 나름대로 생각은, 일단 영어로 혹시라도 어려워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미력하마나마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런 최신의 SCI급 문헌들을, 물론 이제 제 관심 분야가 대다수겠죠. 하지만 그거 좀 같이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문헌들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히 이런 국제적인 문헌, 외국 문헌을 보기 위해서는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초록만, 앱스트랙트만 볼 수밖에 없죠. 초록 말고는, 이렇게 이제 초록, 앱스트랙트. 그 외에 이제 물론 이제 저희 이제 풀페이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풀페이퍼를 보려고 그러면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고, 편당 뭐한 4만 원, 저는 5만 원인데, 아 물론 쓰려면 쓸수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꼭 갖고 싶은 페이퍼다 그러면 돈 주고서 사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뭐 서치를 하다 보면, 한편의 문헌을,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문헌을 얻기 위해서는 몇십 편, 몇백 편을 보는 수도 있는데, 그걸 종합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한 5편, 10편 정도가 이거 참 너무 좋더라, 이렇게 종합이 되죠. 그렇다면 결국 뭐 만에 100편이라 그러면 5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가치라는 건뭐 50만 원 정도밖에 없다. 이건 조금, 특히나 그리고 우리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은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뭐 뇌물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비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정도죠. 뭐 약간 저축이랄까 이 정도 하고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대단한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문헌을 보는데 이제 부담스러운 거, 이쪽에서도 어떤, 한번 이렇게 보여주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데 내가 본것 중에 이런 게 좋더라 하면서 좀 소개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어디서나 지금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세상. 세상에 핸드폰에서도 인터넷이 접속이 된다는 거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대단한 일을 해낸 거죠. 물론 제가 한게 아니지만, 이전에 핸드폰 생각나시죠? 뭐 이렇게 발전해 오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진기 기능이 들어갔을 때만 해도, 야, 이제 이거 너무 좋다, 핸드폰에서 사진을 다 찍으니, 이런 시절인데, 그 시절에 자꾸 발전하더니만, 이런 안드로이드 세상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문명의 이기, 21세기에 살아가면서 문명의 이기를 좀 최대한 활용해보자. 물론 저 말고 워낙 많은 분들이 다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우리 뭐 미력한 노력이나마 제 입장에서 좀 도움을 보태보자.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아, 내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 어떤 뼈, 골, 본이죠, 본. 어떻게 저기 본에 관심이 있어? 아니, 보통 분들이야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의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중에 자기 분야, 전공 분야에서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뼈. 뼈가 참으로 신기하고 재미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밝혀지지 않겠지만 그 밝힐 때 조금이나마 제가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그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그간에 제가 뭐 많은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뭐 적지 않은 외국 문헌들을 접하고 있고 또 술치고 또 형광펜 치고 어떨 때는 외우고 하면서 봐왔던 문헌 중에 그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한 다섯 여섯 번. 그러니까 이게 독서 100회는 기자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뭐 영어 이걸 잘 본다 그래도 이게 처음에는 뭐 한두 번 읽어서는 정확한 의미로 파악하기 힘든데 이거 재밌다 하고 좀 던져놨다가 나중에 또한번 읽어보면 두 번째는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서 저 며칠 몇주 있다가 세 번째 읽어보면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좀 줄을 쳐가기 시작하는데 세 번째 읽어보면 오호 이런 느낌이 오죠. 요걸 내가 놓쳤구나. 이제 머릿속에 들어온다. 네 번, 다섯 번 읽다 보면 이제 형광펜을 쥐게 되는데 형광펜을 쥐게 되면서 아 이거만큼 내 머릿속에 꼭 담아가야지 하고 그렇게 명심해야지 이렇게 제 스스로 할 때가 있는데 자 그러나서 뭐 모르겠습니다. 한 여섯, 일곱 번 정도 보고 나면은 제 나름대로 이 페이퍼에 대해서 점수를 줍니다. 점수를 줬는데 뭐 100점 만점에 그래서 이제 보통 80점 이하다 그러면 이제 그자 그뭐 보고 나서 이제 다 버려버리고요. 그다음에 90점 이상인 것만 좀 모아가지고 그때 이제 드물게 제가 95점이나 100점을 주는 문헌이 있는데 이 문헌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100점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문헌의 이름은 여기 보시면 가만히 펜을 좀 바꿔볼까요? 리뷰 아티클이고요. 이 부분은 아프타 바이오 머티리얼리아. 보통 이 문헌 검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보통 구글 검색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구글 검색에서 하시면 그 보통 이제 제목하고 초록은 당연히 서치가 잘 됩니다. 그리고 구글은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이 제일 낫고요. 아니면 뭐 퍼브메드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이언스 다이렉트 또는 윌리 온라인 뭐 이런 데 직접 하셔도 되겠죠.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99% 오픈 액세스로 드물게 있습니다만은 99% 이제 돈을 요구를 하죠. 돈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그 풀페이퍼 내용을 잘안 보여드리고 사진이나 이런 걸 이제 초록 위주로 가고 초록 중에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인용문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저 제목은 피조 일렉트릭 머티리얼 되는 거 맞죠? 피조 일렉트릭 머티리얼하고 티슈 리제너레이션 리뷰 페이퍼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도 보면 리뷰 페이퍼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 보면 뭐 제가 참잘 알지 못하죠 이분들을. 그런데 이제 재밌는 분은 여기 트리나 리빙스톤 아린제라는 분이 있는데 어이 아린제 대단하신 분이더구만요. 이분이 발표한 문헌을 보니까 물론 이제 제 마음에서 당연히 쏙 들고 상당히 많은 문헌을 발표하셨고 그리고 정말로 약간의 감동들이 가끔씩 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아닌지 이분이 쓴 문헌들을 몇 번이나 말씀 같이 이렇게 디스커션을 해볼까 싶어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 분이고요. 뭐 뉴저지 인스티튜트에 계시네요. 여담입니다만 뉴저지 그러면 항상 어딘가 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지가 어딘지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5년도에 발표됐고요. 그래서 초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야 되면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피조 머티리얼 리티슈 리제너레이션 이게 제목인데 자 여기서 보면 The Discovery of Piezo Electricity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좀 낯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잠깐 부연을 설명을 하면 이 피에조 이런 말은 말입니다. 피에조다 이러니까 또 이게 없어졌네요. 그러면 이게 또 아니죠. 여기 가서 이걸 세워야죠. 그래서 이 피에조 이런 게 이제 그릭 라틴 어원 물론 이제 영어라는 게 그릭 라틴 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틴 어원에 따르면 피조라는 말은 이 프레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영어에 PRESS.
당연히 일렉트리시티니까 피조 일렉트리시티 그러다면 누르면 전기, 누르면 전기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걸 보고 압전 효과라고 합니다. 압전기. 언젠가 또 기회가 돼서 이제 피조 일렉트리시티에 대해서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데요. 이런 압전 효과 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런 걸로 누르면 전기가 나온다. 이런 거 다이렉트 피조 일렉트리시티. 근데 이 반대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가는 거. 이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주면 눌려진다. 이게 눌려진다 또는 어떤 디스토션이 일어난다. 또 전기, 그래서 전기를 자꾸 왔다 갔다 갔다 이렇게 파장을 줘서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게 어떻게 눌려졌다 펴졌다 눌려졌다 펴졌다 그러니까 진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로 이제 컨버스 또는 인버스 피조 일렉트리시티라고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런 피조 일렉트리시티가 어디서 발견됐냐? 바이올로지컬한 티슈에서 발견됐다. 바이올로지컬 티슈, 우리 조직에서, 우리 몸에서 이게 어떻게 우리 몸에 전기가 있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여튼 피조 일렉트리시티가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거죠. 바이올로지 티슈에서. 근데 아이고, 뭐, 그꿈 같은 얘기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 몸이 그럼 그냥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아니 뭐 해박적으로만 생각하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EKG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심전도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죠? 어떻게 되십니까? 심장이 결국 전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전기를 주면 움직인다. DC 카디오버전도 마찬가지죠? 뭐 심장 충격 주는 거 밖에. 전기를 주니까 티슈가 반응을 하잖아요. 어허,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갈바니 커런트인가? 저 누구죠? 뭐 개구리 뒷다리 실험한 거. 이런 것도 전기를 주면 움직이잖아요? 아, 그럼 그런 거랑 좀 다르죠.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브레인에서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거, 명령을 내리는 거, 뭐, 스파이널 살라미 있구나. 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노브는, 우리 신경은 전기의 어떤, 전선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우리 몸을 떠서 전기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 일부, 근데 정확한 회로 내에서만, 정확한 회로 내에서만, 그리고, 어떤 티슈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명확하게 밝혀졌죠. 물론 한 2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했다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했을 거예요. 아마 해부를 시작한 지도 몇백 년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양에서도 말이죠. 아, 그때 우리가 이제 기능하지 않는 어떤 장난감이 있다. 모형이 있다. 그 모형이 있을 때랑 얘가 움직이는 거, 움직였을 때랑 다르지. 그것도 움직였을 때는 어떤 펑션이 있고 기능이 있는 건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뭘로 해서 움직였을까? 근데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밝혀진 거는 노브, 브레인하고 노브, 신경, 그 다음에 어떻게 하트만큼은 명확하게 밝혀졌죠. 그런데 그 외에 모든, 왜 모든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그 외에 또 대다수의 경우에도 이런 전기 효과가 있더라. 근데 이거는 움직이는 전기 왔다 갔다 하는 뭐 DC 커런트 이런 얘기가 아니고 AC 220볼트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생각에 뭐 전기 그럼 220볼트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뭐 태양광 발전 이건 더구각도 아니죠. 이게 압전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이 압전 효과라 그래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그 퀴리 부인 마당 퀴리 아시죠? 뭐그 유명하시잖아요. 퀴리 부인이 그분의 남편하고 그분의 그 시동생 그러니까 피에르하고 자크 퀴리가 발견했답니다. 아마 1892년이죠. 아마 뒤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피조 일렉트리시티가 있다. 1번. 그다음에 펜이 너무 굵은 것 같은데 좀 약하게 해볼까요? 그다음에 엔도지니어스 일렉트릭 필드가 있다. 일렉트릭 필드가 있다. 전기장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플러스 전기, 여기는 마이너스 전기가 있다고 그래서 플러스 요 안에 가서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이 된다. 우리 몸의 티슈에 가서 트랜스멤브레인 포텐셜이 있다. 우리 보면 뭐 상피세포, 그다음에 진피세포 있고 뭐 근막 있고 근육 있고 뭐 이런데 이 멤브레인마다 요 사이에 자기 고유한 전위값을 갖더라. 만약에 이 고유한 전위값이 바뀌더라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추를 봉합할 때 몸을 잘 붙이지 않고 말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하여튼 이런 피조일렉트리시티 압전 효과, 내부적인 어떤 전기장 효과, 그다음에 트랜스멤브레인 포텐셜이 있더라, 전위차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의문을 갖게 되었다. 뭐냐? 응? 이런 전기장에 따라서 그럼 셀은 어떤 영향을 하는 건가? 세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혹시라도 세포는 이런 전기장의 지시를 받고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문을 갖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티슈 리제네레이션, 우리가 상처가 회복되고 그 조직이 재생되는 거에는 이거여도 역시 이런 바이올로지컬 일렉트리시티가 작용하지 않을까? 진짜로 그런 거 아닐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엠브리올로지를 배우거나 이럴 때 보면 이게 이렇게 변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뭐 길어지고 회전하고 뭐 이런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긴 하는데 도대체 누가 명령을 내리는 건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게 이렇게 시퀀셜하게 캐스케이드처럼 반응을 일으키는 건지, 시퀀스로 일어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령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고, 뭐 발포 명령 누가 내렸냐 이런 것처럼 어떤 명령 경로를 가고 있느냐, 펑션하게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를 이제 아마 이게 전기가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떤 세포가 성장하고 이제 분화하는데, 또는 조직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우리가 어떤 전기적인 자극을 준다면, 전기적인 자극을 준다면 이런 게좀더 빨리 되거나 원래대로 똑같이 회복이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요즘에 이런 피조일렉트릭 스카폴드에 대한 것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직 재생을 위한 압전 비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데, 뭐 아시는 부분은 아실 텐데, 스카폴드 그러면 이제 우리 건물 지을 때 보면 옆에다가 임시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람도 올라가기도 하고 벽돌 올려놓기도 하고 또 지지대 역할도 하는 그런 게 있어야 그 안에 내부에 가서 이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러한 그런 스카폴드가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우리 티슈 리제네이션을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그냥 스카폴드, 그냥 멍텅구리, 그냥 깡통 스카폴드가 아니라 피조일렉트리시티를 띤 어떤 내재적인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스카폴드를 쓴다고 그러면 이게 조직 재생을 더 빨리 치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조일렉트리시티는 일렉트리시티를 발생한다. 언제? 디폼드. 눌려졌을 때. 눌려졌을 때.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내재적으로 우리가 삽입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조금, 언젠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이 피조일렉트리시티 중에 대다수랄까요? 일부는 파이로일렉트리시티. 그래가지고 상온에서도 전기를 띠어요. 다이포를, 디포를 띈다는 거죠. 포를 띈다는 거죠. 포지티브 포, 네가티브 포. 그 중에 일부로는 또 페로 일렉트리시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극성을 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냥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린 게 마그넷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렉트리시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석이 어떻게 그렇게 항상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지, NS를. 그거 절대 난 싫다. 난이 상태가 너무 좋아라고 지들끼리 뭐 NS끼리 붙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사고에서 이퀴리브리움을 이루지 못하는,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물질이 있을까? 근데 자기 딴에는 그게 평형이라고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온에서 전기를 띨수 있다면, 어떤 놈은 플러스를 띠고 어떤 놈은 네거티브를 띠고, 마그넷 자석하고 똑같은 거죠. 자석하고 똑같은 거. 그러면 이런 거 자석이 아니라 뭐 전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렉트릿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조일렉트릭 머티리얼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우리 몸에다 넣어준다 그러면, 그리고 또 압력을 받으면 얘가 움직이니까 눌려지면 전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재생이 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그런 말이 나왔죠. 뭐 전극을 삽입해서 외부에서 뭐 그렇게 공급해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티슈 리페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도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제 티슈 리페어 중에서도 이런 피조 일렉트릭 머티리얼이 그 최종적으로 쓸수 있는 게 바로 본 리페어입니다. 왜? 아시잖아요. 봉은 압력을 받잖아요. 무게를, 웨이트를 받잖아요. 그래서 봉 같은 경우는 이런 메카니컬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거기서 차질을 띠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차지가 어떤 봉 형성 또는 봉 재생에 기여하는 거 아니냐,
또그 반대로 이제 뉴럴 티슈예요. 이제 그래 뉴럴 티슈 이 자체도 그냥 놔두면 글라이어셀 또는 스카셀 이런 걸로 치유돼 버리고 그냥 현상태에서 봉합시켜 버리는데 만약에 여기다 일렉트로펄스를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스티뮬레이션을 시키게 되면 이런 뉴라이트가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디렉셔널 아웃그로스를 한다. 또 방향성을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만 간다 그죠. 만약에 자꾸 이쪽으로 전기를 통해주면 자꾸 전기를 세포라는 게 여기서 이쪽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자라고 그리고 또 이쪽 방향으로 또 분할을 하고 그러니까 방향을 지시해준다.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이런 게 이제 피조리스트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노브라기 모든 게 절단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갑시다 해서 이 끝부분을 만들게 되면 이게 바로 치유가 되는 거죠. 두 개의 전선 가닥이 붙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그 어떤 러버스 티슈 인절이 있을 때 그런 갭을 갖다가 치유할 수 있는 아웃그로스에 해당되지 않냐. 그래서 이번 페이퍼에서는 이런 피조일렉트리시티를 여러 가지 조직에서의 이런 압전 효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만약에 세포에다가 일렉트로 펄스를 주거나 스티뮬레이션을 줬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도 살펴보고 또 하나 이러한 그 피조일렉트릭 스카폴드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발전돼 있고 얼마나 응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스테이트 오브 시그니피컨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줄은 얘기랑 아까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피조일렉트리시티 발견 내부에 있는 우리 티슈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트랜스멤브레인 포텐셜이 바이올릭 티슈에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의아심을 제기하고 만약에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런 일렉트리컬 전기 자극을 준다면 스티뮬레이션을 준다면 어떤 조직 재생이나 이런 걸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스카 티슈가 아니 왜냐면 스카 티슈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아무런 그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엉켜버린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재생해야 돼. 이건 어떻게 말하면 리제네레이션도 아니고 리페어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현장상을 뭉겨버리는, 그냥 요 상태에서 정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무렇게나 그냥 콜라겐을 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입장에서는 이건 스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한테 어떤 실마리를 주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그, 피조 일렉트릭 머티리얼은, 어떤 우리가 디포메이션이 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프레셔가 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일렉트릭 액티비티를 나타낸단 말이죠. 마침 신기한 거죠. 뭔가 이렇게 뒤틀린다, 눌렸다, 압력을 받는다. 그러게 되면 어떤 전기적인 그 신호를 발생시키게 된다. 전기적인 신호라기보다는 또 디폴이죠. 폴이 갈라지는 거. 폴이라고 그러면 뭐 남극북극처럼 말이죠. 전기장에서도 포지티브 폴, 네가티브 폴. 이런 거 우리 옛날에 배웠죠. 뭐 우리 고등학생 시절이나 이럴 때 이제 뭐 센놈하고 쪼그놈이 붙으면 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 H2O.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산소는 전기를 자기적으로 조금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제 네가티브 델타 정도의 그 네가티브 폴을 띠게 되고 그다음에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 수소는 그걸 뺏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지티브 폴을 띠게 되고 그러니까 플러스 델타를 띠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디포메이션에 의해서 이러한 일렉트릭 폴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전기적인 자극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왔듯이 external power source가 없이 without the need for external power source 외에 어떤 전기적인 자뭐 배터리를 섞거나 전기를 전극을 넣거나 뭐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뭐 배터리를 넘겨도 말았고요. 그다음에 전기적 자극 일렉트로 로드를 이제 삽입하지 않습니까? 삽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전기가 좀 흐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주변 그 전극이 삽입되는 부분이 괴사가 일어나고요. 더 이상 전기를 통하지도 않고 서킷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렉트로라이시스가 일어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일렉트로드 자체가 전극 자체가 이제 코로전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제 코로전 바이프로덕트에 의해서 거기에 또 인플라메터리 셀들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전극을 심은 부분에 가서는 자꾸 염증이 생기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없더라. 자, 근데 이 반대로 이렇게 피조일렉트릭 머티리얼을 사용하면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서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물질만을 쓰게 되는 거지만 사실은 이 외부에서 일렉트로도 삽입하지 않고 어떤 서킷을 형성 인위적으로 바깥으로 아프 서킷을 형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폴을 띠거나 아니면 프레셔 디포메이션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떤 일렉트릭 시그널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만약 이런 걸 갖다가 어떤 스카폴드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여기도 하듯이 어떤 티슈 포메이션을 촉진시킨다. 이런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티슈 포메이션을 프로모션 할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리뷰에서는 이런 피조일렉트리시티, 바이올로직 티슈에서의 피조일렉트리시티의 발견과 이런 것들과 관련된 스트리밍 포텐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한다. 이 스트리밍 포텐셜은 이따가 나올 텐데요. 뭐냐면 이제 피조일렉트리시티는 물론 콜라겐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이거는 힘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포를 뛰게 되는 현상인데, 만약에 포를 뛰게 되면 이게 우리가 전에 액이라고 생각하면, 또 우리 바디 플루이드가 일렉트로라이트죠. 전에 질이죠. 전에 질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바디 플루이드 내에서는 폴이 다르기 때문에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이온들이 다르게 접착하게 될 것이고, 또 압력은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온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아이온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압을 가지게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 차이, 디퍼런스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라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전자가 흐르는 현상. 전자가, 물론 이제 전공 이런 얘기는 말고요. 그건 나중에 뭐 공학 쪽에서 할 얘기고. 전자가 흐르더라. 이런 걸 전류가 통한다. 커런트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반대로 전자가 흐르는 게 아니라 이온도 움직이더라. 아이온 상태에서. 아이온 상태에서 이제 포지티브 아이온이죠. 전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포지티브 아이온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죠. 반대로 움직이면서 서로 전기적 특성을 맞추려고 보면은 가장 근원적인 게이 전기적인 포지티브와 네가티브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고서는 어떤 반응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맞춰줘야 될 거는 전기적인 이퀴리브리움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처럼 압력에 의해서 전위차가 발생했다. 전위차가 발생해서 폴이 갈라졌다. 그럼 만약에 네가티브 폴 쪽에는 포지티브 아이언이 올 것이고, 포지티브 아이언 폴 쪽에서는 네가티브 아이언이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언들이 움직이게 되는 현상. 이건 바로 커런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전해질에서 아이온의 움직임에 나타나는 포텐셜의 차이, 전압을 스트리밍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이따 그 본문에 가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거 전기 자극, 특히 그러니까 피조일렉트릭 머티리얼을 이용한 티슈 리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걸 살펴보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티슈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이런 스카폴드로 피조일렉트릭 스카폴드가 티슈 리제너레이션 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결과물들을 서머라이즈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첫 회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번부터는 아무래도 저작권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유튜브에서 공공연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구글이나 구글 서치에 대해서 초록을 찾아서 한번 진행해 볼까 싶습니다. 이번 반의 첫 방송이라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좋아요 표시 있죠? 손가락 표시,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뭐종 버튼까지 켜주시면 제 동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이런 걸그 당연히 어떤 상업적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상업적인 목적은 전혀. 그래서 일부러 광고 이런 것도 뭐안 다른 방법이 있으면 광고를 안 달도록 노력해 보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랑 같은 관심 분야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지. 왜냐면 안 그러니까 우리 분야에서도 말이죠. 뭐 어디 학회 가서 발표 많이 하거나 그냥 그 카피하고 이렇게 짜식기죠. 그래서 꼭 같은 거 가지고 계속 같은 얘기 해야 되고, 또 자기 경험담도 해요. 그래도 자꾸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룹이 형성되고 말이죠. 그래서 좀 이런 새로운 직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해보면 안 되고, 그 사람들 말대로 해보면 안 되고. 도대체 이제 저도 이런 걸한 10여 년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게왜그 다른 분들은 잘 됐다는데 내가 하면 안 되나? 내가 기술이 모자라서 안 되나? 아니면 뭐 내가 지식이 모자라서? 뭐 도무지 말도 안 되게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데서부터 이제 이런 에비던스 베이스 문헌에 관련된 걸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좀 공공연하게
그것도요, 아, 뭐, 당연히 제가 영어를 못하죠.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어로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이제, 이런 거에서도 이제 영어 자막을 좀 붙여보거나 할 생각이 있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요. 어쨌든, 우리 한국에 계신 어떤 과학자분들, 아니면, 이렇게, 피에조, 또, 바이올로지, 또, 보온, 아, 또, 티슈 리제너레이션, 뭐,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또, 혹시 아시는지 몰라도, 이제 PRF, 제가 부르기에는 GRF라고 부릅니다. 크로스팩터, 리치 피브린,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조직재생 관련이 있으신, 관심이 있으신 분들, 무슨 또는, 그, 티타늄이라든가, 아, 뭐, 치과용 임플란트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분야, 아, 이식체, 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쭉 지켜봐 주시면 아주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버튼, 좋아요, 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골과 진골의 닥터 피조였습니다. 자, 이상입니다.